안녕하세요. 버스 여행 전문 유튜버 다니는 꺼부기가 아침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6시 21분 6시 21분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 터보는 안 갑니다. 안녕. 그래서 오늘 아침 통근은 안 가고요. 오늘은 합단으로 해서 포항으로 갑니다. 그 대신 아침 통근을 다른 차가 돌고 저는 바로 현장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차들 오늘 아마 여러 대가 갈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장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차들하고 합류를 해서 같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마 고속도로를 탈 것 같은데 오늘 주행 영상으로도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신나게 오늘 하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로 가고 있습니다. 차로 가고 있고,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차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상 점검 한번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갑 쫓긴다고 약간 카메라 흔들린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 차가 있죠. 어제 세차를 했습니다. 오늘 합당 가기 위해서요. 휠 정말 깨끗하죠.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휠 안에도 깨끗하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어제 세차해서 완전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자 뒤로 와서 뒤 이상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요. 자 트렁크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안에 냉각수 확인하고요. 냉각수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오일. 엔진 오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펜벨트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일상 점검입니다. 일상 점검, 일일 점검. 해서 이렇게 다 보고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각종 뭐 누수된 데 있나, 누유된 데 있나 없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밑에 혹시 뭐 기름 새는 거 있나 없나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 정상, 오일 정상, 펜벨트 정상, 다 정상입니다. 이에요. 이상 없습니다. 깨끗하죠 차가? 세차했어요. 자, 이제 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차는 44석 차고요. 일단 장갑 좀 벗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장갑 좀 벗었습니다. 자, 오늘 합단배차 드디어 출발합니다. 잠시 연결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 신나게 한번 달려볼게요. 목적지까지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현장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자 여기 뒤에 보이는 차가 제 버스고, 그 다음에 저 화면으로 보면 지금 요 뒤로 둘라로 지금 서 있죠. 예, 저희하고 다른 회사 차하고 갑니다. 그래서 학당을 가는데 그랜버더 슈퍼 프리미엄 보입니다. 아까 제가 간만에 저 차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